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배송 서비스의 범위 역시 넓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가 타던 자동차를 원하는 목적지까지 대신 전달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객님의 차량을 원하는 곳에서 픽업하여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1년 365일, 전국 어디서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 탁송 서비스의 모든 것, 지금 공개합니다. 이사를 앞두고 특별한 거래를 진행하게 됐다는 김지현 씨. 그런데 갑자기 자동차 키는 왜 건네시는 거죠? 차를 혹시 파신 거예요? 아니요. 판 게 아니고요. 제가 제주도로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배송 서비스에 맡기게 된 거예요. 원하는 지역까지 차량을 대신 전달하는 탁송 서비스. 출발 전 필수 확인 사항이 있는데요.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진을 미리 찍어놓는 겁니다. 혹시 그 비행기 내일 연착돼서 늦게 지연돼서 좀 시간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아, 내일 고객님 시간에 맞춰가지고 연락만 주시면 저희들이 고객님 시간에 이 공항으로 직접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고객님 차 받을 때까지는 저희 보험으로 다 진행을 되기 때문에 네,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자동차 탁송의 경우 차량의 이동 방법까지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로드 탁송과 캐리어 탁송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로드 탁송은 그 고객님들의 차량을 우리 기사분들이 직접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는 방법이고 캐리어 탁송은 다른 차량의 상차해서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1차 집결지에 모인 배송 차량은 이동 방법에 따라 분류. 고객이 원하는 목적지로 출발하게 됩니다. 일반 탁송은 상대적으로 그 가격이 저렴하게 진행되고 있고 캐리어 탁송은 금액적으로 약간 추가되고 있지만 주행 거리가 늘어나지 않고 내 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것에 대한 것을 꺼려하는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최종 목적지는 제주도. 목포까지 캐리어로 이동한 차량은 선적 후 바다를 건너게 되는데요. 수도권에서 제주도까지 탁송 소요 시간은 평균 하루. 항구 도착 후 공항 주차장은 물론 가정집으로도 배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일에 생겼을 파손 흔적 역시 꼼꼼하게 확인하는데요. 편리함과 안전성을 겸비한 자동차 탁송 서비스는 이주 고객은 물론 직장인들에게도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발생할 수도 있습니까? 너무 좋죠. 일단은 짐도 저도 이제 없이 편하게 오기도 하고 또 이제 차 여기서 바로 받으니까 제가 바로 또 타고 갈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고객이 무사히 차량을 받으면 모든 탁송 업무가 종료. 이 일을 하다 보면 고객님이 만족도 더 좋다고 하면 저도 뿌듯하고 이 직업의 선택을 잘했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탁송 서비스 이용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탁송 계약하시기 전에 첫 번째 보험 가입 여부, 두 번째 보상 절차 여부, 세 번째 후기를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결제 전 계약 내용 역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겠죠? 고객의 니즈에 맞춰 100% 부응할 수 있는 업체가 되고자 합니다. 서비스 이용 중 분쟁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에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